아, 안녕하십니까. 이번에 볼 것은 데벤저입니다. 아, 많은 자리가 아주 비어 있군요. 무기가 두 자루나 있네. 9%짜리 마이스터리, EPI 반지. 다크크리닝. 어드벤처 다크 크리티컬링. 크리티컬링. 주얼링, 성배, 털벌, 무기, 카혼무. 모자 633. 대변전은 희한하게 윗잠 12% 되게 많더라. 그렇더라고. 배틀부츠. 아, 3세트 해가지고 HP 15%. 좋습니다. 마이 3세트에다가. 그렇군요. 아, 네네. 궁금한 점이 무엇입니까? 레이디 안 달고 12%가 좀 가성비 나쁘지 않지. 궁금한 점이 무엇입니까? 아, 왜 힘으로 해놨어? 다른 캐릭터 키웠었나? 아, 목표가 카벨이다. 그렇군요. 카벨일 때는 보통적으로 좀 신경 많이 쓰는 게요. 젠페거븐. 잘 해놓으셨네요. 젠페거븐 해놓은 거 같죠? 그렇고. 보통 카벨 신경 많이 쓰는 건 방무 좀 신경 쓰죠. 한90% 선호하지 않나? 그렇고요. 아무래도 이 부족한 방무하고 수공을 채워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. 그러기 위해선 템이 움직여야 되겠죠? 근데 이 다음 템으로는 뭐 어쩔 수가 없네, 그지? 템이 움직이는 수밖에 없겠는데요. 방무하고 수공을 올려야 된다. 방무를 어디서든지 좀 움직여야 될것 같고요. 방무를 올려야 돼. 일단 방무를 올려야겠죠? 무기 보조 엠블렘 쪽에서. 그 다음에 이제 아이템이 움직여야 수공을 올릴 수 있을 텐데. 그렇습니다. 세터 효과는 혹시 뭐 자기가 쓸 돈이 얼마나 된다, 뭐 계획 같은 거 있습니까? 뭐 앱솔로 간다고 해도 앱솔, 보통 앱솔을 쓴다고 치면은 17성은 써야 앱솔에 쓸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. 그렇게 생각 많이 하더라고요. 그렇습니다. 그리고 뭐 에픽으로 해서 앱솔로 가서 뭐더 좋다고 그렇게 따질 순 없죠. 네네. 아, 반각이 많이 돼서 많이 맞출 필요는 없다. 그래도 70용은 좀 낫지 않나 싶긴 하네. 네네. 글쎄, 여기서 더할수 있는 게그 정도밖에 없지 않을까? 나라면은. 네네, 생방만 하고 있습니다. 아주 난해하네. 그렇다고 AD 들고 오기도 참 애매하고. 그렇다고 이템에 17성 다는 거는 너무 손해 같고. 아, 일단은 방무하고 이런 게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엠블럼이라든지 보조무기 그럴 것 같고요.
아, 그 다음 템부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. 아무래도 이 정도까지 맞춰놨으면은, 여기서 AD 한줄 단다고 얼마 안 오르니까는 그 다음 템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렇습니다. 돈이 너무 많이 깨질 것 같아가지고. 여기서 AD 달아봤자, 쬐끔쬐끔 오를 텐데. 별로 이득일 것 같진 생각이 안 드네요. 그렇다고, 교불에, 템 그렇고. 그 다음에 뭐 바꿀 만한 게, 무기 정도 바꾼다고 해도 그렇게 많이 올라갈 것 같진 않고. 어쩔 수가 없습니다. 여기선 템을 크게 움직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어차피 깨작깨작밖에 안 올릴 것 같고. 제일 바꿀 만한 거는 일단 박물을 가져와야 될것 같고요. 그 다음 무기 쪽이 움직이는 게 맞는 것 같아. 어쩔 수 없다. 여기서 다음 템은 크게 들고 오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어빌리티야 열심히 돌리고 계시니까는 8800이겠죠? 네네, 그럴 것 같습니다. 이것도 언젠간 뚫어야겠죠. 아,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? 아, 됐군요. 오케이.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화이팅! 무기보조 엠블렘 방무하고 이런 것만 다 올라도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보스 잡을 때는 방무가 좀 중요하다시피 하니까요. 네네, 감사합니다. 아, 오케이. 마무리 좋았습니다.